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2월 2일 네. 몽키 테니스 개편 오픈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홍보 삼아 또 몽키 테니스 홍보를 해야 되겠죠? 네네,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지금 2월 1일까지 저희가 가오픈 기간으로 잡고 그 회원들이 이제 시청을 좀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홍보 자체가 뭐냐면 그 유튜브와 몽키 테니스가 따로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모르세요. 네. 네, 유튜브의 몽키 테니스를 몽키 테니스로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죠. 저희 유료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위에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몽키 테니스를 칠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에 쳐보시면 몽키 테니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서는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물론이고 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무료 영상도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서는 또 시청을 하실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2월 2일이 저희 몽키 테니스 오픈인데 앞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지금 영상도 지금 계속 꾸준히 저희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지금 대니홍키님 지금 가오픈 기간에 지금 네. 시청률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가 홍보를 잘 하지 않아서 이제 네네. 뭐 조금씩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가입도 하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방문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네. 혹시 들었다 잘못 들었는가? 네. 그래서 근데 제 오프라인 손님들도 네. 몽키 테니스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인지 아시죠? 아니, 선생님이 하는 그 몽키 테니스 안 들어봤어요? 하는 유튜브 뭐 올라온 건데? 이런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딴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네.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레슨 할 때 계속 힘들게 하죠. 좌우로 쫙쫙. 네, 그래서 저희 사이트와 유튜브는 별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2월 2일부터 몽키 테니스 사이트도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홍보하고 영상이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대동기는 저희가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떤 네. 강의를 준비했나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세 몽키가 네. 하나씩 이제 네. 하나씩 풀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맞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렇죠. 우리 네. 저는 이제 중상급자. 네. 네 저는 초중급자. 네. 우리 블루몽키는 뭐죠? 저는 여성 회원분들을 위한. 제일 중요한 또 여성의 마음을 또 열심히 훔치려고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우리 블루몽키님은 이 개나리부 레슨 회원분들에게 상당히 인지도와 인기가 좋죠? 네, 그렇죠. 네. 화려한 입담과 스스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였고요. 그러면 우리 또 데디몽키님의 강의부터 먼저. 아니요, 레드몽키님부터 해야죠. 아, 저부터 해야 되니까. 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 저부터 할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초중급자 분들 중에 베스트 10이라는 영상을 아마 조만간에 그 몽키 테니스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베스트 10이란 건 초중급자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10위까지 뽑았는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이 영상으로 제가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포핸드를 공을 칠 때에 이 포커스 자체를 오른발에 한번 초점을 한번 둬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치는 오른발의 움직임과 그 다음 또 이렇게 치는 오른발의 움직임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치는 움직임과 이렇게 치는 움직임은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까 싶은데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오른발은 앞으로 나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단계별로 레슨을 지도하고 있어요. 오른발을. 왜냐하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른발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오른발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공 하나를 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오른발의 그 넥스트 스텝이 만들어져야지만 다음 스플릿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오른발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초급자 때부터 그 오른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른발을 내면서 공을 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심하신 분은 이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진짜 오른발을 내실 때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단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른발 내는 그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초급자 때는 오른발을 여러분 레슨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다 세우라고 하죠. 뒷발이 그죠? 오른 앞꿈치를 붙이고 뒷발을 세우라고 합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오른발을 끌어주는 거죠. 그죠? 세우는 거에서 끌어주는 단계. 앞꿈치를 약간 끌어주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끌고 난 다음에 디뎌주는 겁니다. 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오른발을 세우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른발 자체가 오른쪽 골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땅을 붙이고 있으면 이 골반이 잡히는 거죠. 그럼 상체 회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급자 때 내가 스윙은 힘있게 하고 싶은데 그죠? 자, 다시 초급자 때 스윙은 힘있게 하고 싶은데 발을 붙이고 있으면 이게 상체가 안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끝 때문에 골반이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체 동작이 굉장히 뻣뻣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잡고 있으면 근데 또 발을 푸는 동작들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또 발을 이만큼 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또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둔해 보이는 모습이 생길 수 있죠.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발은 처음에 그죠? 첫 단계는 세우는 거. 그죠? 두 번째 단계는 한 10cm 정도 끌어주는 거. 세 번째 단계는 끌고 오른발을 디디면서 이 무릎의 바운스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중심을 잡아주는 단계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발을 어떻게 끌느냐? 처음에 초급자 때 끄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안 됩니다. 예. 요 발을 끌기 위해서는 방법이 바로 지면 발력에 의한 동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릎의 다운과 업 동작이 되지 않으면 발을 끄는 게 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있다가 무릎이 펴지는 동작 때문에 이 발이 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면 발력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끌고 난 다음에 발을 디뎌주는 타이밍으로 발 딛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지면을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에서 발을 끌고 그 다음 디뎌주면 됩니다. 다시 굽히고 있다가 끌고 디뎌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발을 마지막에 디뎌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을 마지막으로 디뎌주는 타이밍. 자, 제가 여기서 무릎을 다운을 했다가 무릎을 펴면서 임팩트를 맞추고 발을 끌죠. 그러면 이 발이 디뎌져야 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은 임팩트를 공을 맞추는 순간부터 벌써 나오면서 끌고 나와 디뎌버리면 템포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아까처럼 굉장히 둔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요 타이밍이 뭐냐면 내가 스윙이 100이라는 스윙을 한다면 이 라켓 헤드 끝이 80% 정도까지 진행을 된 상태고 난 다음 마지막 20%의 단계를 스윙을 할 때 디뎌주시면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00이라는 스윙을 할 때 한 50%에서 60% 단계에서 벌써 발이 디뎌지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템포를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시범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0-60%에서 오른발이 벌써 나오면서 디르면 이래 돼요. 밸런스가. 자, 오른발이 나오는 것만 나는 오른발이 나오면서 치라는 걸로 배웠는데 맞죠? 맞습니다. 오른발이 나오면서 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하시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자, 다시. 자, 50-60%에서 오른발이 나온다. 그럼 이래 되는 거죠. 자, 내 스윙의 50-60%에서 오른발이 나온다.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내 스윙의 80%까지는 오른발 세우고 있다가 마지막에 디뎌주면 밸런스가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공을 맞추고 80% 지점, 요 지점이 요 지점. 요 지점까지는 오른발을 세우기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디뎌주면 밸런스가 여러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몽키 테니스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요 템포, 타이밍, 내가 오른발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디뎌야 되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의 밸런스나 스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왜 리버스 포핸드를 쳐야 하는가입니다. 예. 우리 이제 리버스 포핸드라고 하면은 우리 뭐 대표적 나달 포핸드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리버스 포핸드가 굉장히 고급적인 타법이에요. 예. 근데 자, 이 리버스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리버스적인 스윙을 할 수 있느냐, 리버스 스윙을 할 수 있느냐, 리버스의 타법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딱 중상급자, 상급자에서 그 위로 초상급, 최상급자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늘 제가 하는 영상을 레슨을 보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리버스 스윙을 배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리버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버스를 뭐 나달의 리버스 스윙을 보고 이제 버기 스윙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버기 스윙이 뜻이 이제 뭐 우리 달리는 말에 채찍을 내리치는 그런 채찍이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버기 스윙이라 그럽니다. 예, 그 채찍의 모양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지었죠. 이제 버기 스윙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나달의 버기 스윙 리버스 포핸드를, 자, 리버스 포핸드는 프로들이 다 써요. 나달이 많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많이 쓰는 거지, 페더러도 쓰고, 조코비치도 쓰고, 뭐, 니시코리도 쓰고, 정현도 쓰고, 다 씁니다. 선수라면 다 써요. 그죠? 근데 이 리버스 포핸드가 뭘 의미하냐면, 리버스의 타법은 이제 끊어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팩트를 길게 끌지 않고 끊어서 친다. 그죠? 끊어서 치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이런 이 컨트롤이 정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해야 되냐? 왜? 자, 우리가 상대방의 곳으로 갈수록 상대방의 이런 코스의 공략,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선택이 정확하게 되어야 우리가 곳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게 컨트롤이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 컨트롤과 이 리버스를 치게 되면 그걸 끊어친다는 그런 감의, 그런 느낌의 타법에서 벌써 컨트롤이 명확하게 돼요. 그리고 이 리버스를 스윙을,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왼쪽으로 어깨 위로 올라오는 스윙을 이제 풀스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버스라고 하면 이렇게 짧게 끊고 크게 끊고 그래서 짧게 끊고 할 수 있는 스윙을 리버스 포핸드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풀스윙으로 스윙을 한다면 공을 치지 못하는 존이 있어요. 그죠? 이 풀스윙, 이 회전에 이은 이 풀스윙에서 가령 이 정도가 떨어져도 스윙으로 못 돌리죠. 그죠? 우리가 스윙으로 공을 못 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리버스 포핸드를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 풀스윙이 안 걸리도록 공을 자꾸 주도록 노력하죠. 짧게 주고 옆으로 빼고, 그죠? 근데 그때마다 리버스 포핸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을 고수, 우리가 공을 어떤 공이 와도 내가 상대편 코트에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컨트롤적으로, 때로는 코스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버스 포핸드를 배우셔야 중상급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나달의 이 리버스 스윙, 리버스 포핸드를 치시거나 흉내내면은 꼭 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죠? 마음의 선생님도 있을 거고, 진짜 배우고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건데, 리버스 포핸드를 치지 말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리버스 포핸드 무조건 치셔야 돼요. 리버스 포핸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초급자부터 입문자부터 리버스 포핸드를 가리킵니다. 한 두 달, 삼석 달 정도 되는 입문자한테도 리버스 포핸드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리버스 포핸드를 배우고 난 사람들의 이 컨트롤이나 파워적인 측면이 정말 월등해집니다.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리버스 포핸드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가십시오. 가르쳐 줄 수 있는 분한테 저희 몽키 사이트 안에 오면 제일 좋고요. 제가 일단 시범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스윙에서 칠 수 없는 존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앞에, 그죠? 우리가 공을 좀 낮게 주세요. 자, 짧을 때, 짧고 투바운드기 직전에 이런 공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기 기다리지 못하는 공들, 여기 타점 놓지 못하는 공들을 이제 리버스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오는 공도 이런 거를 이제 리버스로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공들을 방금 더 짧고 이런 것도 이런 공들 이 사점이 안 맞는 공들을 여기서 스윙하면 전부 다 이제 잘 맞지 않아요. 라켓 중간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을 이제 예, 리버스적인 포인트로 리버스의 개념으로 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빠지는 공, 멀리 있는 공도 그죠? 내가 여기서 이 정도만 빠져도 그죠? 이렇게 이 스윙으로는 공이 중간에 안 맞아요. 이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이 팔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뻗어서, 그죠? 때로는 뻗어서, 최대한 뻗어서 순간적으로 끊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끊어서 공을 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공들을 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스에 대한 포인트, 리버스 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는 당장 리버스 포인트를 배우러 나가셔야 돼요. 배울 데 없으시면 저희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꼭 리버스 포인트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꼭 리버스 포인트를 배우십시오. 그럼 배우시면 그 리버스 포인트를 배우시고 저희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여러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 내용은 낮은 발리. 우리 보통 동호인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시죠. 낮은 발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발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시범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자, 바운드 시키는 하프 발리. 처음에 낮은 발리를 하실 때 하프 발리, 바운드 시키는 발리가 제일 아마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운드 치실 때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곧 네트를 넘기기 위해 바운드 시키는 공을 네트에 넘기기 위해 면을 뒤집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바운드 시키는 발리에서는 면을 뒤집지 않고 면을 그대로 약간 드라이브 방식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 느낌의 발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렇죠. 지금 같은 느낌으로 공을 내가 약간 면을 덮어주는. 자, 그러면 왜 면을 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발리를 면을 열게 되면 내가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면을 열게 되면 공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이라든지 내가 당하기가 쉽죠. 면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면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굳이 자 전제를 두자면 전이가 앞에서 있거나 이제 전이가 뒤에 나가 있는 상황. 자, 처음으로 전이가 뒤에 나가 있는 상황이거나 전이가 앞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리는 내가 무리하게 이거를 굳이 네트에 붙여서 상대가 받기 까다롭게 보낼 필요는 없겠죠. 잘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전이가 앞에 없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잘 치려다가 에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코트장 안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요런 경우죠. 자, 오면 요런 식으로 자, 오면 그냥 부드럽게 요렇게 넣어준다는 느낌. 네. 그죠? 전이가 앞에 없는데 굳이 내가 이 공을 자, 굳이 내가 전이가 앞에 없는데 이 공을 이렇게 잘 치려다가 에러하실 필요는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이가 앞에 있을 때 전이가 앞에 있고 전이가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죠. 전이가 포칭을 뭐 잘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자, 여기서 팩트적인 부분을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자, 굳이 내가 낮은 발리를 무리해서 길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이가 있고 전이가 앞에 있든 전이가 뒤에 있든 자, 그 사이에 짧게도 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보면 전이가 앞에 있는 경우에 전이와 네트의 사이죠. 사이 구간에 넣어주면 자, 여기 부분에 떨어뜨려주면 여기서도 그 분들이 낮은 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또 낮은 발리로 내가 발리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낮은 발리를 할 것이고
거기서 또 실수나 뜨게 되면 제가 찬스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길게만 잘 치려고만 낮게 길게만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 컨트롤적인 부분으로 상대와 네트의 사이 발 밑에 그냥 툭 집어넣어 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그분들이 받기가 까다로운 발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데디몽키님을 상대로 제가 요 상황을 짧게 보내는 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요런 느낌이죠. 다시 자 투, 그렇죠. 요런 느낌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깜짝이야. 자, 오면 자 상대가 발 밑에 주고 3, 그죠? 요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면 요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상대도 낮은 발리기 때문에 또 뜰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저렇게 다시 발 밑에 오면 로브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발리를 조금 하신다는 분들이, 게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로브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무리하게 붙지 않아도 주고 나서 로브의 스매싱의 다음 준비 동작을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 발리를 지금 잘하려고 내가 길게 네트에 붙여서 잘하려고 했을 때 데디몽키님을 상대로 데디몽키님에게 어떻게 공이 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요런 방식으로 내가 무조건 길게적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는 저렇게 저런 식으로 공이 오히려 내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죠. 예. 굳이 길게 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실수로 공이 떠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길게 갔을 때 저렇게 전위가 있을 때는 공에 제가 오히려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굳이 내가 이거를 짧게 굳이 내가 길게 잘 보낼 필요가 없이 짧게만 상대방의 다시 발 밑에만 담궈 준다면 여러분도 조금 더 플레이가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팩트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때로는 내가 잘 치는 공이 아니라 잘못 맞는 공이라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잘 치려고 세련된 발리, 내가 꼭 어렵게 잘 치려고 하다가 에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시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내가 다시 상대방 코트로 넣어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려운 발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발리를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쉬운 하프 발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블루몽키님의 강의도 참 대단하죠? 네. 끝나버렸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새로 시작하는 몽키 테니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몽키 테니스는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 향상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콘텐츠와 여러 가지 영상들로 꾸준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오픈인데 또 우리 데디몽키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시청자분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구독자, 테니스는 몽키 테니스와 함께. 네,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몽키님도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You can do it. 이런. 와, 네, 저희 몽키 테니스 사이트 안에서는 항상 마지막 영상 끝날 때쯤 되면 그 You can do it이라는 그 문구가 꼭 들어가죠. 여러분도 진짜 말씀대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 하실 수 있고. 앞으로 테니스가 몽키 테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테니스 실력이 더욱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 몽키는 또 다음 유튜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